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몽우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우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몽우 채널을 애청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메뉴는요,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제산리에 위치한 조용하고 아늑한 시골 전원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전원마을은요, 평창역에서 약간 승용차로 5분밖에 걸리지 않는 토지 872평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요, 생산관리지역 토지로서 3m 도로로 세멘트 포장도로로 잘 연결되어 있고요. 그야말로 평온하고 아늑한 평창의 시골 전원마을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가보니까요, 아주 멋진 전원주택이 이미 둥지를 틀었고요. 멀리 보이는 그 대관령 산자락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멋진 풍광을 한눈에 볼수 있는 그런 토지였습니다. 토지 모양도 좋고요. 보신 바와 같이 도로는 3m 세멘트 포장도로로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벌써 여러 채의 전원주택들이 둥지를 틀었죠. 토지는요, 생산관리지역으로서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80%가 되겠습니다. 상공에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토지 모양은 오각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토지 모양은 대체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3m 세멘트 포장도로로 잘 포장이 되어 있고요. 멀리 대관령 산자락, 그리고 주변이 그야말로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그러한 생산관리지역 토지가 되어 있습니다. 전원주택지로서는 아주 최적의 그런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해발도 거의 700m가 되기 때문에 살기가 아주 좋은 해피세븐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살아가기 좋은 곳이 해피세븐 700고지라고 그러죠. 평창군이 거의 700고지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토지 생산관리지역으로서 토지 면적은 872평이 되겠습니다.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주변의 도로 상황과 모습이 되겠고요. 자, 다시 한번 상공에서 토지의 지적도의 빨간 경계선을 확인하시겠습니다. 토지 모양 좋죠? 그리고 주변은 3m 세멘트 포장도로 잘 되어 있고요. 생산관리지역으로서 건폐율 20%, 용적률 80%가 되겠습니다. 주변에 벌써 여러 채의 전원주택이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철도가 서울에서 저쪽 동해 무거까지 있는 KTX 전철역이 되겠고요. 고속 전철이고요. 이 토지로부터 승용차로 5분밖에 걸리지 않는 지역에 본 토지 872평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큰 틀에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토지로부터 강릉 경포대 그리고 스키 리조트가 양쪽에 있죠. 도로 상황 좋습니다. 그리고 강릉까지는 승용차로 30분 거리고요. 강릉 경포대 바닷가까지는 승용차로 약한 45분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멋진 위치에 토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토지는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생산관리지역에서 할수 있는 행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건폐율 20%, 용적률 80%고요. 4층 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이 가능하고 제1종, 2종 건생, 청소년 수련 수용이 가능합니다. 판매시설과 의료시설 모두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도요, 거의 개발의 형태가 잘 납니다. 872평으로서 지금 해피세븐 약간 700고지가 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건강 100세 이용도 좋고요. 노이자시설, 전원주택, 공동주택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의료시설도 좋고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생산관리지역 토지 872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살펴본 바와 같이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제산리에 위치한 조용하고 아늑한 시골 전원마을 평창 해피세븐 700고지입니다. 토지 면적은 872평이 되어 있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모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해피세븐 700고지, 평창이 거의 700고지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그런 환경이죠. 주변에는 멋진 전원주택들이 벌써 둥지를 틀었고요. 너무 좋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보다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더 이것으로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